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약간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4차 회의고요. 2018년도에 첫 회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의 한 건이었고요.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6개월 후 이행 점검을 조건으로 원한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스마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아시겠지만 그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이 큽니다. 큰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이라든가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 출범 이후 1차 회의 때 대통령께서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과제로 스마트 시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이 됐고요. 스마트 시티 특위,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밑에 있는 스마트 시티 특위가 11월 16일 날 발족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이제 김갑성 교수님을 포함해서 김갑성 교수님 위원장님이시고요. 한 20분 정도가 11월 16일부터 꾸준하게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분야별 전문가 6개 유관부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총 7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오늘 국가 시범 도시 선정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발표드렸는데요. 국가 시범 도시 선정은 4차 위 산하의 스마트 시티 특위가 국토부 쪽에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월 26일 날 의결을 거쳤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게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자체가 민과 간이 함께하는 포맷입니다. 계속 제가 이제 강조드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진되는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 공급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민과 간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 시티 특위가 중심이 돼서 민과 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중심 사항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기존에 이제 뭐 UCT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벌려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계획 대비 예상 대비 성과가 좀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가급적 중간중간 이행 점검을 꾸준히 하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를 한 번씩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실제로 원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는지를 이행 점검하는 것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 점검 또한 민간이 함께하면 좋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특위를 중심으로 이행 점검을 하자라는 내용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중후부처인 국토부 쪽에서 브리핑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국토부 차관님, 네, 말씀 드리죠. 네, 국토부 차관님께서 상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위원장님 장신이십니다. 아,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1차관 손병석입니다. 스마트시티의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11월부터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서 민간의 전문가와 유관 부처들과 우리 현 주소를 냉철하게 평가한 후에 이를 기초로 해서 오늘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전략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의지와 염원이 그 집결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이 개발되는 도시부터 노후 도심까지 도시성장의 각 단계에 맞게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구상하겠습니다. 첫째, 백지 상태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시범도시를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고 유관산업의 그 혁신생태계와 신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 시범도시 이외에도 스마트 혁신도시 등 그 공공이 추진하는 신도시들이 스마트시티 지역 거점으로서 기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시티라는 새 옷을 입히겠습니다. 먼저 국가전략 R&D 사업과 연계하여 최근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데이터 기반의 도시 문제 해결, 그리고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특화 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인증제도의 우수 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와 타 지자체 공유 확산 등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후 쇠퇴 지역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하면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지구 5곳을 포함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지 중에서 매년 스마트시티형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시범도시의 입지를 포함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도시 입지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선정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는 조기 추진이 가능한 공기업 사업지 두 곳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지자체와 민간기업, 시민의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국가 시범도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제안을 받아 시범도시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과 절차 등은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는 1단계 국가시범도시 입지는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위와 스마트도시법상 법정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통해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최종 두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인근 지역의 배후 수요와 혁신산업 연계성,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구현 용이성, 파급 효과 및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두 곳은 신기술 구현을 위한 적정 규모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시범도시로서의 혁신성, 차별화된 컨셉 등 참신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되어 국가 시범도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 시범도시는 2021년부터 입주하게 되며 미래도시의 달라진 생활상이 느껴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정수를 담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내에 구현되는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선도 기술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맞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 공통 선도 기술과 함께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 그린, 디지털 트윈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도시에 접목되어 집중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도심이나 기존 도시에는 스마트 교통, 지능형 CCTV, 스마트 홈 등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상용화된 기술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의 실천을 위한 민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구현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구현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 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진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스마트시티를 직접 경험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존 노후 도시에서 조기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가 시범도시 조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